이명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예, 한자로 쓰면은 한자가 굉장히 간단한 한자죠. 발글명의 으뜸원입니다. 예. 너무 이름을 간단하게 아버님이 지신 것 같은데 이름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뭐 하여간 제일 쉬운 글자죠. 그래서 지금 경희대에서 이제 재직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강의를 할 부분은 좀 시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인. 그래서 시인 가운데 아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천상병 시인이라고 잘 아시죠? 예, 천상병. 아, 뭐. 예, 천상병 시인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천상병 시인에 대해서 좀 그분의 이제 삶을 좀 이렇게 회고해 보면서 또 그분의 이제 시세계가 또 가지고 있는 특성,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 보면은 어떤 뭐 삶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천상병 선생님은 뭐 그렇게 부유하게 또뭐 예를 들어서 다른 동료들처럼 뭐 권력의 정점에서 뭐 이렇게 살아갔다기보다는 소유유라고 해야 되나요? 가난하지만은 그 일상 속의 가난 속에서도 시를 쓰면서 자기 삶을 굉장히 이제 낙천적으로 명랑하게 긍정을 했던 그런 시인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천상병 선생의 그런 어떤 시적 뭐 성격이 그 오늘날 뭐 우리 시대에 혹은 뭐나 자신에게 뭐 어떤 그 의미로 그 다가올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천상병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대중적으로 뭐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 인식되기는 기인 비슷하게 그 인식되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에 뭐 인사동에 나가면은 지금도 이제 귀천이라고 하는 찻집이 있는데 그 부인인 그 목순옥 여사님과 관련해가지고 그두 분의 뭐 사랑이랄지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대중적으로 하여간 널리 그 회자되고 있어가지고 굳이 뭐 그분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뭐 이렇게 싶기도 한데 또 막상 이제 뭐 그분이 천상병 시인이 이제 쓰고 있는 뭐 시나 뭐 산문이나 또 삶의 그 족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또 이게 간단하게 그 넘어갈 수 있는 그 인생이란 게뭐 누구나에게 뭐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2시간이죠? 예. 그래서 한 50분 정도 너무 지루하면 안 되기 때문에 50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10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질의 응답 시간 뭐 비슷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질문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작가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면 1930년에 이제 출생을 하셨다고 그돼 있습니다. 1930년. 그러니까 1930년이면은 뭐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조선에서 이제 출생하신 건 아니고 아마 일본에서 그 출생을 하신 것으로 그 되어 있습니다. 아마 1930년대 당시에 이제 그 일본에 그에서 이제 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랄지 뭐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이라든가 뭐 위안부 모집 등뭐 등등 해서 아마 이제 그 조선인들이 이제 일제 말기에 이제 많이 그 끌려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도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부친 등 가족들이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천상병 선생이 그 태어났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해방 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당시에 보면은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친들이
그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나고야에서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보면은 아주 많은 수의 그 조선인들이 자발적 이유든 아마 비자발적 이유든 해방전에 뭐 일본에 상당수가 그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경로였을 텐데, 천상병 선생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 그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상황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와서는 지금 이제 창원시로 돼 있죠. 다 통합이 돼가지고 마산, 마산에서 이제 성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마산 중학교, 당시에 이제 5년제 중학교를 이제 그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천상병 선생이 그 시작을 그 하게 되는데, 마산 중학에 있을 때 뭐 김춘수 선생을 좀 국어 선생으로 이제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적으로도 좀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이 그 들고 또 실제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영향 관계가 있긴 할 텐데,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문학을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시 자체에 대해서 무슨 집념을 가지고 문학을 그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당시에 이제 뭐 시를 쓰고 뭐 산문을 쓰고 하는 것들이 그 청춘기에 뭐 일종의 통과 제의에 뭐 해당되는 뭐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천상병 선생도 뭐 그런 경로 속에서 동료들과 이제 시도 쓰고 또 학습도 하고 뭐 이랬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그 학업 성적은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업 성적이 꽤 좋아서 그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 보통 이제 그 천상병 선생 후기에 천상병 선생님 그 어떤 모습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아 저분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공부도 뭐 열심히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근데 명석한 분석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명석한 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으로서도 뭐 이렇게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시만 썼던 건 아니고요. 그 문학 평론가로서도 상당히 그 날카로운 글들을 그 청년기에는 굉장히 많이 그 썼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명석한 분이었는데 이제 삶의 한 과정에서 뭐 겪게 되는 사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사건 이후로 어쨌든 좀 피폐해진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학을 진학을 할 때는 당시에 뭐 대학생도 별로 많지는 않기는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뭐 없었다고 봐야죠. 대학을 진학한다고 했을 때는 뭐 이분이 이제 그 시인이고 뭐 문학예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그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제 그 문과대학에 가서 뭐 물리대 이런 데 이제 진학을 해서 뭐 국문학을 하든가 아니면 뭐 영문학을 하든가 불문학을 하든가 이랬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 보면은 이제 그 진학을 상과대학에 진학을 했거든요. 서울대 상대. 그럼 상과대학에 도대체 뭐 진학 뭐 지금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 자제분들 뭐 대학 간 그 부모님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부모님 입장에서 저는 이제 국문과를 나오게 했지만 저도 국문과에 진학하라고 권유하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글쓰기에 대한 재능도 있고 뭐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부모님 생각에 보면은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학교에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사회적 일자리를 잘 얻고 그리고 이제 뭐 시집장가 가서 잘 사는 뭐 이런 것들 요구할 테니까 뭐 문과대학이나 뭐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강권해가지고 보내는 부모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제 그 문인들을 봐도 그 자제분들 그 자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시도 쓰고 소설도 쓰는데 자식들은 영 엉뚱한 데로 보내다 무조건 공대로 가라, 공대로 가야 뭐 취업이 잘 된다 해서 자기하고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 그 천상병 선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대학을 진학할 때 학과를 그 선택할 때 에피소드를 자기가 이제 그 산문에 쓴 거를 그 읽어보면은 특별하게 그 상과대학에 상경계열에 뭐 진학을 하고자 뭐
했던 뭐 의지가 있었던 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뭐 경영학이나 뭐 경제학이나 회계학이나 이게 이제 상과대학의 이제 전공으로 있을 텐데 자기 자신이 그 해당 분야에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학을 했던 것은 아니고 대학을 진학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당시 그 상황에서 보면은 그 어떤 과를 선택을 해야 될지 마음속에 별다른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대학을 진학은 해야 되겠고 근데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 학과를 이제 계열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근데 자기로서는 뭐 법대를 가야 될지 상대를 가야 될지 아니면 물리대를 가야 될지 등등에 대해서 뭐 별다른 그 생각이 없어가지고 주사위에다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그 번호에다가 그 단과대학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나오는 데로 이제 진학을 하자. 근데 딱 굴렸는데 상과대학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나와가지고 그 대학에 그 진학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대학에 진학을 했어도 자기 전공에 대해서 그게 크게 그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얄궂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과 성적이 상당히 그 우수했다. 별다른 관심은 없는데 어쨌든 뭐 수업은 수업대로 들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뭐 수업을 들으면서도 실제로 이제 그 천상병 선생이 그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뭐 실할지 뭐 미술이랄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그 문화인들이 모이는 명동 부근의 다방들을 이제 동료들하고 그 돌아다니면서 보통 이제 음악다방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시를 쓰는 뭐 친구들 그 다음에 음악을 하는 그 친구들하고 사실 뭐 알아먹기 힘든 예술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서 굉장히 큰 그 즐거움을 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대학을 다니고 뭐 이러던 시절과 함께 이제 또 30년생이다 보니까 대학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쟁기하고 또 그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그 진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과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진학을 해서 뭐 여러 전공을 이제 공부를 했겠죠. 공부는 공부대로 하는데 또 뭐 대학에 입학하고 이런 시절이 이제 또 한국전쟁기고 뭐 한국전쟁기에는 뭐 사실 대학 수업이라고 하는 게 뭐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뭐 부산 피난 시절에는 뭐 전시연합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뭐 설사 이제 뭐 전쟁이 끝나서 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고 해도 과거에 이제 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오늘날처럼 이제 빡빡한 커리큘럼 그다음에 엄격한 수업 뭐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다소는 좀 느슨했던 좀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기였기 때문에 또 그 사실 뭐 그 같은 과에 그 상과대학에도 뭐 같은 학과 학생들이 잔뜩 있을 텐데 인원수도 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천상병 선생하고 동문인 사람들을 그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우연찮게. 그러니까 모 기업의 그 뭐 임원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 기업마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사후에 비슷하게 뭐 그런 이제 모임들이 있나 본데 특정 뭐 기업의 그 임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일종의 이제 그 사후에 비슷하게 친교 모임 비슷하게 만든 그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 조찬 강연회 뭐 이런 유로 이제 그 회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외부 그 연사 강의를 하는 강사를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점심을 조찬이니까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엔 못 일어나시니까 점심을 같이 먹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모임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꼭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다른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천상병 선생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그 중에 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서울대 그 상과대학 출신들이 꽤 많이 앉아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학번상으로 보면은 천상병하고 아마 같은 해 입학을 한 것 같고 같은 과였던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그 바라보았던 천상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좀 궁금해가지고 좀 들어봤거든요. 아, 그러면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천상병 그 선생은 그 학창 시절이 그 어땠느냐 했더니 뭐 자기가 바라보았던 천상병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 천상병이 뭐 이렇게 수업에도 자기 기억으로는 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명동에 가서 예술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유하고 뭐 이렇게 시를 쓰고 뭐 이랬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천상병이 그 동료들 가운데 굉장히 이제 해당 뭐 전공에 대해서 열심히 그 공부한 그 학생으로 동료로 그 기억되지는 않고 기억이 희미한 걸 보면은 별로 수업에 안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천상병 선생이 이제 그 쓰고 있는 뭐 산문 이렇게 읽어보면은 천상병 선생은 뭐 이렇게 전공 공부보다는 그 시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이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2년에 이제 천상병 선생이 그 문예라고 하는 그 잡지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시를 그 추천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매기라고 하는 시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인이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그 얻게 되는데 실제로 뭐 그 과거에는 이제 뭐 시인이 되는 방법이 오늘날에는 옛날보다는 좀 간단합니다. 시인이 되는 방법이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신춘문예에 원고를 내가지고 당선이 되면 그냥 시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예지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뭐 시흥에도 아마 그 시 쓰고 소설 쓰는 문인들도 꽤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예지에 뭐 시를 투고해서 당선이 되면은 시인으로서 계속 뭐 시를 쓸 수 있는 단 한 번만 당선이 되면은 시인으로서 자격도 없고 뭐 이런 건데 그 50년대 뭐 60년대 이 당시에는 시를 갖다가 뭐 다 이제 물론 뭐 그 모집을 하긴 하는데 지금하고 달리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투고를 하면은 심사위원들이 이 정도면은 뭐 할 만하다 해서 1회 추천을 합니다. 1회 추천. 근데 보통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그 추천을 갖다가 한번 추천 받았다고 해서 신인 시인으로 추천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제 시인이 됐던 건 아니었고 한 3회 추천. 뭐 어떤 경우에는 2회 추천 해서 처음에 초회 추천을 받고 나서 한 뭐 6개월, 1년, 때로는 뭐 2년, 3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또다시 이제 추천 완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시를 쓰고 뭐 이러던 상황이었을 텐데 뭐 천상병 선생은 이제 1회 추천을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천이 이제 완료되기 위해서 이제 시를 계속 썼던 셈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전공 공부에 대해서는 자기로서는 뭐 크게 그 의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말씀은 하고 계신데 또 좀 그 말씀하고 좀 아이러니하게 대립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졸업을 그 할 시기가 왔을 때 지도교수가 이제 자기를 부르더래요. 지도교수. 그래서 천상병 시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당시 50년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사실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직장이 별로 없었던 그런 시대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설사 상과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뭐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50년대에는 무슨 지금처럼 무슨 대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하다 보니까 대개가 아주 그 전쟁 이후기 때문에 구조적인 실업도 아주 심각하고 뭐 이러던 상황인데 이런 추천 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과대학 같은 경우 그래서 지도교수가 이제 부르더니 우리 상과대학 졸업자에게 이제 추천 의뢰가 왔는데 어디서 왔냐면 한국은행에서 왔다. 한국은행. 근데 한국은행에서 졸업생 가운데 5명을 추천을 해달라고 제안이 왔는데 그래서 졸업 대상자 가운데 순위로 해서 성적으로 해서 5등까지는 그 한국은행에 추천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 근데 성적을 쭉 보니까 천상병 네가 5등 안에 지금 드는 성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 그 취업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오늘날 이제 그 대학생들 취업난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대학의 취업률이 한 50%, 60%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취업이 첫 해에 잘안 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근데 이제 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천상병 선생님 또그 취업에 대해서 지도교수가 제안을 했는데 거꾸로 천상병 선생님 대학을 자퇴를 해버렸어요. 졸업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남들 같으면은 그냥 좋은 직장으로 그냥 취업을 해라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일단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설사 자기가 시인이 되고자 하고 또 시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직장 다니면서 뭐 시야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생각일 수 있는데, 뭐 에세이에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바를 보면 자기로서는 당시에 재학 중에 이미 등단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뭐 돈을 벌고 취업을 하고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학위를 갖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시 쓰기에 너무나 이제 그 재미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뭐 선생님 말씀도 별로 자기한테는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뭐 대학 수업조차도 그 이후에는 이제 흐지부지 돼서 결국은 이제 뭐 졸업은 별로 뭐 자기 의지도 그렇고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학창 시절을 마치고 동료들하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문학을 하는 재미에 그 빠져들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시에 그 천상병 선생이 뭐 나중에도 뭐 그런 천진난만한 그 천진성의 시를 이제 보여주시긴 하지만은 이미 이제 그 청년기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세속적 그 성공이나 또는 뭐 물질적 그 욕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그 의식하지 않는 좀 이렇게 정신 세계를 좀 갖고 있었던 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제 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단에 나옵니다. 문단에 나와서는 뭐 굉장히 이제 그 시를 열심히 쓰고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그 평론을 굉장히 열심히 쓰는데, 그시 같은 경우도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 후기에 뭐 귀천이랄지 뭐 이런 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시를 쓰냐면은 거의 그 실존주의에 가까운 그런 이제 비극적 세계관으로 이제 채색되어 있는 그 시를 쓰는데, 보통 새 반복적으로 쓰는 게 새에 대해서 많이 써요, 새. 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쓰거든요. 아마 이제 바닷가에 뭐 등단할 때도 뭐 갈매기로 이제 등단을 하고,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새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새라고 하는 거 말이잖아요. 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보통 자유. 예, 맞습니다. 자유. 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새가 이게 자유죠. 이 상승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새는 그 중력을 거슬러 가지고 이제 날아오르고, 그리고 아주 솟구친다고 이제 또 표현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이제 비상하는 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천상병 선생의 새는 좀 독특한 게그이 새가 날아오르기는 하는데 저승으로 날아올라요, 새가. 초기에 쓴 시를 보면은. 그러니까 새가 날아오르긴 한데 그게 이제 자유의 이미지가 아니고 저승으로 상징되는 이제 죽음의 이미지로 새가 그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그 새는 누군가의 총구에 의해서 노출돼 있는 새예요. 새는 새인데 총으로 누군가가 이제 이 새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고, 시를 읽어보면은 그다음에 또 새는 여러 편을 쓰거든요. 굉장히 여러 편의 시를 쓰는데 그피 흘리는 새로 이제 또 묘사되고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리는 새. 피를 흘리고 날아올라도
2승에서 저승으로 날아오르고, 그러니까 죽음 이미지로 이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청년기에 그 아마 이제 그 천상병 선생이 생각했던 자아 인식이랄지, 혹은 천상병 선생이 생각했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인식이랄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제 그런 그 비극적인 정조와 그 연결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전쟁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병 선생뿐만이 아니고 그 1950년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시를 쓰고 소설을 썼던 그 분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그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격렬한 그 트라우마, 상처, 충격으로 이제 각인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한국 전쟁 기간에 남북 합쳐가지고 300만 가까운 그 사상자가 그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뭐 그 과정 속에서 평시에는 이제 경험할 수 없는 뭐 여러 형태의 이제 극한적인 한계들, 또 한계 상황들을 이제 목격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폐허와 같은 그런 전후의 그 감각, 전후의 감정 속에서 태평스럽게 뭐 이렇게 자유를 노래한다거나, 혹은 뭐 윤동주식으로 뭐 봄의 약동을 봄의 어떤 그 약동이라고 하는 것을 상승하는 새와 뭐 이렇게 그 연결시킨다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50년대적인 어떤 그 폐허의 삶, 혹은 뭐 황무지와 유사한 삶의 환경, 또 가난, 뭐 이런 그 정황 속에서 그 윤동주가 아니고 이제 천상병 선생이 아마도 그런 형태의 이제 그 시를 쓰지 않았는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실존적 뭐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뭐 실존주의에 가까운. 그래서 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제 고민을 했던 뭐 그런 단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1960년 이제 4.19를 이제 또 이렇게 거쳐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 이제 4.19에 그 쓰는 그 평론이나 뭐 시들을 보면은 좀 전에 있던 비극성이 좀 약화되는 성격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전에 있던 비극성은 좀 약화되고 아무래도 좀 더 능동적인 어떤 시적 경향이나 뭐 비평, 근데 비평은 상당히 날카로운 비평을 그 써요. 굉장히 좀 예리하거나 날카로운 비평을 쓰는데, 그때 이제 그 비평에서 주된 그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는 당시에 보면은 이제 모더니즘 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실험 시적 경향도 이제 상당히 많이 그 나타났고, 특히 이제 자기 스승인 뭐 김춘수의 뭐 시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이제 보았는데 천상병 선생은 그 모더니즘 시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서정적이어야 되는데 기술도 형편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서정성도 형편없는 걸 갖다가 새로운 시다라고 쓰는 시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드러내면서 아마 이제 거기에서 본인의 시적 서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그 애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60년대적 삶이 이제 계속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청년 그 60년대가 되면 이제 30대고 사실 그 문인으로서도 혹은 뭐 자연적 삶에서 그 청년으로서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고 이제 역동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대였고, 또 실제로 당시에 뭐 시작 활동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했고 비평 활동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해서 뭐 문단에서 상당한 주목도 그 받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좀 불행한 사건에 이제 그 연루되게 돼요. 그래서 그 동백님 사건이라고 1967년에 동백님, 동백꽃이 아니고요, 동베를린 사건인데, 1967년에 이제 그 박정희 정부 때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그 당시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베를린 장벽이 그 장벽이 베를린의 그 분리장벽이 아직 세워지기 이전이었는데, 유럽 쪽에도 그 한국 출신 유학생이 꽤 있었겠죠. 당연히 60년대도 뭐 꽤 있다고 하지만 지금 수학은 비교가 안 되고 지금은 뭐
뭐 유학생들이 워낙 뭐 몇만 명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뭐 지금 수준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1960년대 당시에도 뭐 이렇게 해외 그 유학을 가 있는 그 학생들이 꽤 있었을 것이고 뭐 독일에도 뭐 한국인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그 베를린이 그 서독이 그 통치하고 있는 서베를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독이 통치하고 있는 동베를린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그 있었는데 유럽의 그 유학생들 특히 이제 독일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호기심 삼아서 분리 장벽이 없으니까 이제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 가는 것도 자유롭고 비교적 동베를린에서 이제 서베를린으로 가는 것도 자유롭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당시 이제 그 사건 발표를 보면은 뭐 이런 거였죠. 그 동베를린에 있는 그 유학생들 중에 많은 수의 유학생들이 그 현 그 정부에 그 반대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원들이 동베를린에 있는 그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 정권에 이제 포섭이 되었고 그렇게 포섭되어 있는 유학생 집단이 한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지식인들 혹은 동료들을 일종의 이제 세포로 이제 포섭을 해서 결국은 박정희 정권을 이제 붕괴시키려는 이적 행위를 하였다라는 이제 라는 주장으로 이제 그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 그 간첩단 사건으로 이제 고초를 겪었던 분들의 주장은 동베를린에 갔던 것은 맞기는 맞다. 그러나 호기심 삼아서 갔던 건 맞는데 그게 뭐 북한 정권에 포섭이 되고 뭐 등등해서 조직적으로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닌데 결국은 이제 당시에 정보기관이 박정희 체제를 갖다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그 뭡니까 천상병 선생하고 좀 관련해서 아이러니한 것은 천상병 선생은 뭐 독일에 유학 간 적도 없는데 그리고 당시 이제 뭐 천상병 그 선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하고 그러니까 말년에 그 선생님의 이제 뭐 삶하고 그리 다르지 않게 뭐 시를 쓰고 뭐 유일한 재미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동료들 만나서 막걸리 한 잔,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이제 이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일한 취미 생활이었는데 이때 천상병 선생의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독일 유학을 갔다 온 분이 있었고 그분이 이른바 이제 동베를린 사건에 그 연루가 되어서 정보 당국에 의해서 이제 그 간첩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되게 되는데 그 양반의 이제 그 정보 당국에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저걸 할 거 아닙니까? 막 압수수색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첩을 보니까 그 수첩에 누구 이름이 써 있나 보니까 천상병하고 언제 어디서 만났다 류의 이제 메모들이 그 있더라. 근데 이제 만나서 뭘 했냐면 이제 술을 마시는 거죠. 술을. 그래서 오늘은 천상병이를 만나서 뭐 명동의 무슨 돌체다방에서 차를 한 잔 마셨고 뭐 그리고 나서 뭐 막걸리 한 잔 마셨는데 뭐 이런 류의 이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첩에다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천상병 딱 찍혀 있어가지고 해당 정보기관이 다시 이제 천상병을 검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임의동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끌고 간 거죠. 끌고 가서 불어라. 이게 조직 사건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엮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천상병 입장에서는 뭐 그 친구를 만난 건 사실이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한 번도 뭐 지금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뭐 들어본 바가 없고 그럼 만나서 뭐 했냐 그랬다. 아니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면 항상 술을 사 먹기 위해서 500원만 좀 다오
혹은 1,000원만 다오 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술 먹고 담배를 사고 뭐 이랬을 뿐인데,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뭐 학교 대학에서 이제 그 교수로 이제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나같이 이제 프리랜서로 시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만나가지고 500원 달라, 뭐 1,000원 달라 해서 뭐 술도 먹고 뭐 노닥거렸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진술을 아무리 해도 당연히 이제 이미 이제 그 사건의 그 왁구를 짜놨다고 할까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문을 이제 그 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병 선생이 보면은 자기가 이제 쓰고 있어요 시를. 그날은 뭐 이런 시를 보면은 고문당하던 날에 대한 시를 이제 쓰고 있는데, 마치 이제 그 전기 다리미에 이제 그 짓눌리는 것처럼 막 그 고통을 느끼는 식으로 이제 시를 쓰고 있는데, 전기 고문을 그 당했던 것 같아요. 전기 고문. 그래서 전기 고문을 그 당하는 와중에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네가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은 북으로부터 온 공작금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친구가 너한테 뭐 500원 줬다, 1,000원 줬다 하는데 니네들이 그 술 먹은 돈은 북의 공작금이고 그것으로 이제 너를 포섭을 해서 뭐 하려고 했던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천상병 선생을 이제 간첩으로 몰아가게 되고, 그거는 도저히 그 천상병 입장에서는 아마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럴 리가 없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과정에서 전기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금, 그러니까 불법 구금이죠. 뭐 영장 없이 이제 불법 구금이 되게 되는데 6개월 동안. 그래서 그 정보 기관에 끌려가고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실종되는 거죠.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집에다가 요즘처럼 뭐 연락을 하고 이렇게 연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영장을 제시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기 고문을 이제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성기능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뭐 성기 고문을 한 것 같아요. 정기로. 그래서 그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손가락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기 고문 당하고 나서 이제 이 성기능도 이제 상실되고, 그래서 이제 사회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그 고문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랄까 좀 정상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피폐해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주기적인 실종, 그 다음에 주기적인 뭐 이렇게 폭음 발작 뭐 이런 현상이 한동안 지속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주변 그 시 쓰는 동료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그 목수롱 친구의 이제 여동생 목수롱 여사 뭐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70년이 되면은 그 천상병 선생이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실종되는 사건도 벌어지는데, 상당 기간 동안 또 실종되는 사건도 벌어지는데 동료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 친구가 보통 실종이 되면은 뭐 실종자 신고도 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뭐 등등 하니까 혹시 뭐 자살을 결심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시민 광고도 내고 신문에다가 해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천상병이 갔을 법한 곳에 뭐 고향에도 연락을 해보고 해도 누구도 이제 천상병의 소재나 뭐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결론을 낸 다음에 동료들이 유고시집을 내줘요. 그래서 유고시집을 내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천상병이가 시는 참 열심히 썼는데 이 친구가 시집 한 건 묶어보지 못한 채로 굉장히 그 행여병년처럼 어디서 죽었나 보다. 그래서 동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유고시집을 내게 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천상병 선생은 죽었던 것은 아니고 정신을 잃고 이제 거리에서 쓰러졌는데, 행여병자처럼 이제 쓰러졌는데 깨어 보니까 서울시립 정신병원에 가 있었고,
근데 당신이 누구냐, 어디에서 왔느냐, 나이는 몇 살이냐 하는데 횡설수설을 하면서 전혀 이제 기억을 그 못한 상태에서 이제 격리병동에 수용되는 이제 처지였고 그래서 뭐 외부와의 어떤 그 연락이 완전히 그 단절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수용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행적이 묘연하고 알 수가 없으니 이제 죽은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뭐 그 중앙정보부 갔다 온 이후로 이렇게 됐으니 가망 없다 해서 이제 시집을 낸 거죠. 그래서 내줬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시집이 출간되니까 비운의 신 천상병 유고 시집 해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이제 실린단 말이에요. 기사 보도 기사가 이제 실리는 거예요. 천상병 시인께서 뭐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서 실종된 천상병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동료들이 그 유고 시집을 자비로 이제 발간해서 냈다 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는데 그 신문 기사를 갖다가 그 병원의 간호사가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출간 기사 나고 이러면은 사진이 실리잖아요. 사진 사진하고 아마 그 시집 이미지가 이렇게 실렸을 텐데 그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보던 사람이 이렇게 사진에 그 실려 있으니까 이제 의사가 찾아가 가지고 혹시 당신 아니냐 그랬더니 뭐 기억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은 못했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그 기자한테 이제 병원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요 지금 그 신문에 난 그 인물이 지금 우리 병원에 있다 해서 이제 친구들이 가가지고 천상병 선생을 이제 데리고 그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 천상병 선생이 살아 있었구나 천상병이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살아 생전에 이제 유고 시집을 낸 정말 전무후무한 거의 유일한 그 시인이 그 된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집 제목이 새였어요. 새.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천상병을 씻을 때 새 이미지로 주로 이제 시를 썼었기 때문에 새라고 하는 이제 유고 시집을 그 출간을 해주고 뭐 그것 덕분인지 그 결과인지 천상병 선생이 이제 드디어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친구들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도 뭐 건강 상태가 얼마나 그 안 좋겠어요. 그 뭐 여러 형태의 이제 그 피해 망상도 있는데다가 몸은 또 쇠약해졌을 것이며 해서 이제 동료들이 병원에 또 정신병원 말고 이제 일반 병동에 그 입원을 해서 좀 체력을 좀 이렇게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이제 들었던 그 목수록 여사겠죠. 그 여동생이 오빠의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간호를 하는 거죠. 뭐 평소에는 그렇게 뭐 그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뭐 매력을 별로 느끼지 못했었대요. 천상병 선생한테 그냥 착한 오빠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다른 오빠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오빠들이 또 이 목소녹 여사를 또 좋아했었기 때문에 뭐 경쟁자도 많고 뭐 이랬는데 이제 천상병 시인이 뭐 그렇게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뭐 이런 걸 보니까 가슴 속에 이제 뭐 연민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처 알지 못했던 감정일 수도 있고 해서 간호를 하는 와중에 이제 둘 사이에 그 관계가 이제 그 깊어진 거죠. 깊어져서 결국은 이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천상병 선생이 상당한 그 안정성을 찾습니다. 그 심리적 그 안정성도 찾고 또 결혼을 하게 됨으로 계속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심리적 안정성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후에도 뭐 천상병 선생의 그 삶은 뭐 그렇게 크게 이제 변하지는 않았는데 뭐 본인이 뭐 사실 그 경제적 그 부양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또 뭐 부인 입장에서도 크게 이제 그 기대를 그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부인이 이제 생계는 어떻게 보면 짊어진 셈이 되었고 천상병 선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몸과 정신의 회복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사를 갔다가 그 수락산 밑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산 밑으로 이제 그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상당한 안정성을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가 어떤 류의 이제 시들이 많냐면은 뭐 길에 대해서 노래한 시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뭐 시냇물을 포함해 가지고 물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한 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시냇가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거고, 그다음에 길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을 구불구불 흘러가잖아요. 그 흐름의 속성은 뭐 길이나 뭐 물이나 뭐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원형적인 그 은유일 텐데, 그 뭐 피 흘리면서 이렇게 떨고 있는 새나 저승으로 뭐 날아오는 새나 혹은 총구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런 비극적인 새 이미지가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그런 길이랄지 뭐 물이랄지 혹은 뭐 나무랄지 뭐 풀이랄지 이런 그 이미지가 그 천상병 선생의 이제 그 시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안정된 그 시색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천상병 선생의 이제 삶에서 그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